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끝물을 선거구 공백에 이제 현역 의원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김대년 획정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내일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선거구 실종 사태는 설 연휴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접수만 하고 수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운동장만 이렇게 프랜카드 걸어놓고 나는 그것도 못하고 명함도 못 들리게 하고. 마음 급하기는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 당장 예비 후보 등록을 안한 현역 의원들은 의정 보고의 개최 기한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는 사실상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의정보고 기간이 끝나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는 예비 후보들의 아이디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날개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가 하면 야간에도 자신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LED 어깨띠를 차고 선거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후보는 격주 단위로 인터넷 웹진을 발간하며 젊은 유권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가까이 하려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후보가 됐으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해 튀어야 산다는 예비 후보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